만장이 물었어요. 간문, 감히 여쭙고자 합니다. 불견제우, 아 선생님 이렇게 해주면서 왜 제우를 보질 않아요? 불견제우, 왜 제우를 이렇게 만나 뵙지 않죠? 이것은 도대체 하위야,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랬어요. 그러자 맹자가 말하기를, 제국할 시정시 지신이요, 나라에 있는 이때 나라는 이거 수도를 말해요. 예. 그 왜 그러냐면 뒤에 제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조야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제조, 조종에 있는 사람, 제야, 들력에 있는 사람,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제국왈, 뒤에는 제야왈,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야라는 말을 지금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정에 있는, 수도에 있는 사람들, 조정에 있는 사람들을 시정지신이라고 그래. 우리가 이 조금 이런 걸 심하게 말할 때 우리 시정잡배라고 하는 그 시정이에요. 이게. 그 도시 그리고 우물과, 우물은 이게 사람이 많은 데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그 시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왜 이렇게 그 시골에는 그런 우물이 없냐? 왜 있죠? 있지만 그래도 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우물이 있는 거지.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산촌이라든가 이런 농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곳들은 스스로 또 자기들 그냥 물 흘러내려가는 시냇물 같은 거 먹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우물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대단히 모였으면 그런 물 먹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물을 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도시. 이그 조정에 있는 사람들을 시정의 신하라고 해요. 그런데 제야왈, 들력에 있는 그 신하들은 뭐라고 하냐면 초망지신이라고 해요. 풀초자, 이 풀망자, 예, 풀씨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풀뿌리 그 신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정지신이 됐든 초망지신이 됐든 개의서인이면 모두 일반 백성이야. 뭣 백성이야. 이게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그냥 사람이라고 보통 우리가 해석해 주지만 실제로 맹자에서 사용되는 인이라는 것은 유가에서 사용하는 인이라는 건 민이나 똑같아요. 이게 서인이나 서민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서민 정치나 서인 정치나 다를 바 없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서인으로 뭇 백성으로서 부전지 의신이면 이게 인질하는 질자, 바탕하는 질자지만 이때는 지로 읽어요. 즉 요거와 같아요. 패백지자죠. 패백지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로 읽은 거예요. 서인 뭇 백성치고 부전지 패백을 전하지 않고 않으면 패백을 전하여 신하가 되는데 패백을 전하지 않은 신하라면 불강견호 제우요. 제우를 감히 뵐 수 없는 것은 그게 예의요. 즉 제우가 불러가지고 자리를 줘서 너 법무장관 해라, 너 검찰총장 하라 그러면은 그것이야 가서 뵙지만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 왜 일반 백성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을 만나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패백을 갖다가 전해서 신화가 되지 않으면 그런 상태에서 신화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재우를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그 예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제 그 이렇게 우리가 그 예법으로서 그러자 만장이 그 우리 호프 만장이 그 만장답게 또 질문을 합니다. 서인 소지 역사. 그러면 무 백성을 소지 불러들여요. 뭐로? 역으로서 일을 시키려고. 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군역, 너 군사해라. 너 요역, 너 성을 쌓아라. 길을 닦거라. 풀을 깎거라. 그게 역이죠. 그 일반 백성들을 임금이 부를 때, 일로서 부를 때는 왕역, 일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 역인, 역, 욕견지 소지. 임금이 당신을 보고자 해서, 임금이 일반 백성을 보고자 해서 부를 때에는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왜 맹자님은 임금이 부르는데도 왜 안 만나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임금이 보고 싶어서 부르는데도 불황, 견지. 가서 뵙지 않는 것은 하야.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일로 부르면 가면서 그 임금이 일은 아니지만 불러대는데, 아, 대통령이 충만하게 불러. 어, 당신이 그, 이렇게 이 고전에 대해서 딱 공부를 많이 이, 했다는데, 그, 뵙고 싶다. 나 같은 사람을 만나면 예전의 일들이라든가 또 오늘의 일과 그것을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과거를 할 수 있어야만 현재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쉬는 시간에도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말이 갖고 있는 표의 문자의 아름다움과 또 이 그 한자 문화권에서 나온 이 한자의 그 표의적인 그런 것. 이게 결합이 돼야 더 큰 힘을 발휘해요. 그리고 이 한자는 이거 중국 애들도 못해요, 이거. 이거. 중국 애들이 갖다 놓으면 읽을 것 같아요? 못 읽어요? 걔들은 읽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혀 무슨 말인지 걔들 몰라요, 이거. 그 어디서 저처럼 떼야 될지도 걔들 몰라요. 이게 완전히 그래서 이 한자로 쓰여 있는 건요. 이건 진짜 노다지. 이거야말로 광맥이에요. 그게 우리가 막 이 그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살아야 될 길을 얘기하지만 정말 인문학에서 이 보고는 한학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지금 유튜브에 탁탁 올려놓는 건 누군가 이 DL에도 그런 광맥을 발견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제 다른 데서 하지만 제 걸 보면서도 또 그런 그 광맥을 찾는 힘 역할을 저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등대 역할. 그때는 이미 나는 없겠지만, 한참 지난 뒤에는. 그러나 그런 게 유튜브라든가 블로그. 블로그는 지금 상태로 봐서 오래 못 갈 것 같지만, 유튜브는 당분간 갈 테니까. 그런 상태에서 볼 수 있겠죠. 또 나중에 유튜버도 얻게 되면, 유튜버 대신 다른 걸 할 수 있는 걸 누군가 내 후인이 하겠죠. 예. 또는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진짜 노다지를 우린 캐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아닐 것 같지만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 1년 전에 윤민숙과 지금 1년 후에 윤민숙 자신은 뭐 나 똑같은 윤민숙이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사자성어 한마디를 어쩌다가 내뱉는다든가 또는 맹자의 기절 하나를 한다든가 또는 사상에서 말하는 음양의 개념을 갖고 아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음양이라는 게 네가 말하는 것은 고정된 게 아니야. 먼저 이런 거 갖고 고정된 건 병든 거야. 먼저 이런 얘기를 벌써 딱 한마디 하는 1년 전에 윤민숙은 아닌 거야. 이게 그렇게 다른 거야. 그래서 이 왜 임금이 부르는데도 가지 않으니 그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본인이 답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 답이 있는데도 본인은 모르는 거죠. 왈, 왕역은 의하여, 아, 이 사람 막, 이렇게 일하러 오라고 해서 가는 거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올바른 거예요. 우리가 정의라는 게 별게 아니오. 이런 게 정의인 거예요. 그런데, 왕견 불의하여, 그냥 상대가 보고 싶다고 해서 가서 보는 거, 이건 불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이 저 보고 싶다고 가끔씩 전화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꼭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어떤 일을 하나 만들어줘. 누구를 치료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와서,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조그만한 주제를, 그렇게 내가 갈 만한 명분을 좀 만들어달라. 그럼 내가 갈 수 있다. 근데 그런 명분도 없이 간다는 건, 내가 참 움직이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그런 똑같은 거 있죠. 맹자님이 얘기하는 게. 그게 뭐 제가 맹자님처럼 나는 덕이 있으니까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맹자님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와서 아이고 나 지금 그 우리 집 지붕이 샜는데 그 지붕 사는 거 도와줄 사람이 없네. 돈도 없고 그 만우 씨가 와서 좀 도와주지. 좀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가서 할 일이 있는 나로서의 쓸모가 있는 그 일이라면 제가 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때 이 찬은 그렇다면 말이야 군지 욕견년 하이하여 그럼 지금 자네가 자꾸만 그 자네 임금이 나를 부른다고 하는데 그럼 임금이 욕견지 이렇게 일반 서민이 나를 보려고 하는 것은 하위야 무엇 때문인가? 라고 물어요. 이제 지금 예. 자기가 질문하는 곳에 답이 있는데도 못 알아들어서 그걸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뽑아요. 도대체 임금이 불렀다는데 뭐 때문에 나를 부르는 거지? 라고 이 더 근원적인 거에 대해서 이 제자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왈! 그러자 이렇게 답해요. 의기 담았냐요, 의기 현냐요. 아, 그거야, 선생님이 기 담았냐. 견문이 많으셔서 그렇죠. 예. 그 견문이 많죠. 제가 그래서 이점아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덕분이지만, 동의수세보훈에서. 동의수세보훈에서 쳐주는 인물들이 그런 거잖아요. 견문이 많은 거. 그거는 논어에서도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막, 저축은 어디 놀러가고 어디 놀러가고 그랬대 참 사는 거 정말 참 저렇게 살면 참 좋겠지 라면서 은근히 까거든요. 천만이에요. 그렇게 많이 다닌 친구들이 대단해요. 제가 그래서 한기복 같은 친구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잘은 모르지만 한기복처럼 제 주변에서 많은 나라를 다닌 사람이 없어. 한기복이 다닌 공항이라든가 뭐라든가 가서 공연한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그 제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한기복 이상으로 이렇게 외국을 그렇게 수십 군데 어쩌면 백 군데도 넘을지도 모르지만 공항 갔다 왔어요. 예. 그러니까 공연. 예, 그런 견문이라고 하는 건 그건 도대체 누가 그거야말로 공부거든요. 우린 책만 보는 게 공부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견문이야말로 지적 훌륭한 공부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럼 우리가 무서워야 돼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딱 만장도 대본 딱 나오는 말이 그렇잖아요. 이 만장은 우리가 볼 때 되게 어리숙하다라고 보지만 아니에요. 그냥 정말 우리가 보는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고, 자기가 물어봐야 될 거, 아낌없이 물어보거든요. 창피한 걸 감수하고 물어보잖아요. 이거 훌륭한 스승과 제자의 그 문답인데, 물론 그 공자님 제자처럼 그렇게 아주 수준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런 제자의 질문에 또 그걸 싫어하지 않고 꼬박꼬박 대답해주는 이 맹자님의 자세라든가, 이게 좀 훌륭한 사제의 모습의 이 모습도, 견문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의기현냐. 아, 그거야. 어지러워서 그렇죠. 누구보다? 제왕보다 어지러워서.
그러자 맹자님이 딱 이제 본론으로 딱 그렇지? 의기에 담은 야주 견문이 그렇게 많다면 우이 이제 여기서 때문인 거예요. 네가 말한 그런 견문이 많기 때문이라면 즉 그러면 천자 불소사요. 천자도 그를 그분을 스승으로 이렇게 스승이라 해서 불러들이지를 못해. 왜? 제자는 스승을 찾아가야지 스승 보고 좀 오세요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천자라고 해서 그 내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추면을 못 부르는 거예요. 정말 내가 견문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럼 내가 스승이니까 바로 지금 그 얘기예요. 이 하물며 천자도 못 부르는데 제후와 제후에 있어서요 천자보다도 격이 하나 낮은 제후가 어떻게 그러겠느냐. 그래서 이거로 단칼에 자르는 거예요. 또 우리 기원냐 현명하기 때문에라면 어지러서라고 한다면 우음이면 나는 듣지를 못했어. 욕견연이 소지하여 어진이를 배려할 때 오세요라고 불러드리는 것을 나 그런 얘기를 난 들어보지 못했어.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문이 됐든 어짐이 됐든 지금 동격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견문이 많다는 건 대단한 일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어짐 분을 보고 싶다고 와라 내가 보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렇게 다 얘기했어. 그러면서 이제 목공의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노나라 목공이 극견어 자사요. 자주 자살을 뱉자. 자살을 배웠는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한 번은 이런 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고 천승지국에 이우는 이우사는 하여니까 옛날 천승의 나라에서 우사 선비를 벗하는 것은 하여 어떻게 했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논조로 얘기했지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난 천승의 군주요. 그런데 당신 같은 선비를 벗삼고 싶어. 그러니까 목공이 자사와 아 우리 친구하자 이를 지금 그 말이야. 그거를 그렇게 좀 겸손하게 여기 꺼낸 거예요. 왕이 옛 천승의 나라의 군주가 선비를 벗하려고 하면 하여 그런 경우는 어떻게 했나요? 그러자 자사 불려려 자사 그 뜻을 따가지고 우리 친구합시다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지를 않았어요. 신분으로 보면 이거야 뭐 그 상대가 안 되는 신분이죠. 자기는 평민이니까. 그러나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불려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나? 고지위원 옛적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지 운호인 의원정 임금을 섬긴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있어요. 제가요? 당신을 섬긴다고는 내가 말할 수 있겠어요. 당신이 임금이니까. 그러나 왈 기왈 어찌 말하겠어요? 우지운호 벗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예전 어른들 말이에요. 예전 어른들이 당신을 군주라고 섬기라고 나 군주니까 나 당신을 섬겨야 된다 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맹자 해석이죠. 의즉 자군야여 자리에 있어서는 자 그대가 임금이여 따라서 아 신이야 나는 신하여 자리로 본다면 따라서 하감여 군우야여 어떻게 감히 임금과 벗할 수 있겠소? 자리가 초로 천양지차인데 임금과 벗하려면 임금과 대등한 임금 정도는 돼야 이게 벗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덕의 관점에서 보자. 덕의 관점에서 보면 자사 아자요. 그대가 나를 섬겨야 돼. 덕 입장에서는 내가 덕이 높으니까
그 자리로 본다면 나는 그대를 그렇게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덕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스승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섬겨야 돼. 나를 스승으로 이렇게 이 해야 돼. 섬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딱 신 일반 백성과의 관계는 딱 두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임금을 섬기든 임금이 덕의 입장에서 나를 섬기든 딱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해가이 여하구요. 어찌 나와 더불어 버타는 것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그런 말이란 거예요. 어떻게 버탈 수가 있어? 이건요, 한쪽이 임금 노릇을 하든, 한쪽이 스승 노릇을 하든,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이 관 그렇게 말해요. 천승지 군이 구 여지의 불가득이 하여, 천승의 군주도 구 여지우여. 그 뛰어난 어진 선비와 버타는 것을 천승의 임금이 어진 선비와 버타는 것을 구하는 것도 불가득이 하여.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 가소야 하물며 뭐 불러드리는 것이 그게 그 말이 되나? 지금 그 소리야. 가소. 하물며 불러드린다고? 지금 그 소리죠. 아, 지가 찾아와서 이 덕이 높으신 그 어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이거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복된 이유 중에 하나 중에는 추만호 같은 놈이 이렇게 혼자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복됩니다.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겠어요? 혼자서 이 수십 년 바로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어디 나만 그렇게 했어요? 곳곳에 뛰어난 인물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